자, 로드 파이팅 챔피언십 11회 대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공원 내에 올림픽 홀인데요. 자, 이어지는 경기 소코주 선수 대 위승배 선수의 대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곳 올림픽 홀 내에 아, 위승배 선수의 그 각오와 소코주 선수의 활약상이 이, 잠시 이, 보여졌는데요. 네. 화끈한 승부가 이번 경기 역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청코너에 라모티에리 소쿠즈 응캄포아 선수가 어서히 등장을 합니다. 네. 아, 소쿠즈 선수가 국내 무대를 밟습니다. 네. 자, 소쿠즈 선수 과거 프라이드 무대에서 네. 안토니오 호제리오 노게이라 그리고 히카르도 아로나 사실 당시에 이 프라이드 전 세계 라이트 헤비급의 최정상급 선수로 꼽히던 그 두 명을 다 KO로 격침시켰거든요. 대파란을 일으켰던 주인공, 그 후에 여러 무대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르나라고 하면은 역시 그 강한 또 몸과 아, 문신으로 이 보기만 해도 상대들을 이 길을 제압하는 그런 그렇죠. 선수인데 바로 그 아르나를 그대로 넉아웃 시켜버린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뭐 프라이드, 그 다음에 UFC, 드림, K1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스트라이크포스. 뭐 최근에는 이제 중소단체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강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네. 아, 영화 프레데터의 주인공 그 이미지를 그대로 네.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뭐 가진 인터뷰에서 그 우리나라 그 유명 가수 김은복 씨와 닮았다는 그 격투 마니아들의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닮지 않았다고 본인이 더 예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그 호랑나비 춤까지 같이 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국내 팬들에게 굉장히 또 호감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아, 그 방송은 이 경험이 많고 여유가 있고요. 팬들에게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되어 있는 네. 아, 노련한 베테랑이다. 이런 것을 또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 선수와 이기르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정석원 씨도 왔네요. 네. 네. 아, 출전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 근데 굉장히 잘합니다. 네. 굉장히 운동 좋아하고 영등포 티파시에 가끔 운동하러 오는데 아, 네. 아,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잘생긴 사람들끼리는 같이 뭉치는 그런 것이 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우성 선수도 상당히 그렇죠. 미남인데요. 이재선, 유우성 네. 뭐 이렇게 다 보이는군요. 네. 끼리끼리 그 가운데 저도 가끔 보입니다. 같이 아, 보여서 지금 자주는 안 보이게 되죠. 네, 가끔 이제 네. 같이 보는데 근데 실제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자, 소코주 선수가 등장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는 또 하나의 슈퍼 코리안입니다. 위승배 선수가 등장합니다. 정말 은퇴를 했다가 다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아, 엄청난 결심을 하고 나온 위승배 네. 선수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 체급 위에 네. 자신보다 강한 또 선수거든요. 유승배 선수는 원래 미들급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한 체급 위에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하고 전적도 더 많은 선수와 싸운다는 것.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 격투기를 좀 더 많은 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무대 뜻이 정문동 대표님의 뜻을 또 유승배 네. 선수 감독이 받아들여서 한번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 게다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벤스강 선수와의 경기가 로드 3회 대회 2011년도 7월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은퇴를 선언을 하고 한참을 이 경기를 위한 준비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다시 몸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마선트 니오코에 응하고 오늘 경기를 위해서 페이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열세입니다만 최근에 소쿠즈 선수는 뭐 이겼든 졌든 간에 계속해서 해왔고 훈련 네. 및 실전 경험을 해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위승배 감독은 현역을 떠나 있었는데 이게 네. 아무리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시합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불리합니다. 김승배 선수. 자, 한 팀의 감독이 네.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팀파시가 상당한 강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모든 팀파시의 분점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팀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멋진 경기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인 만큼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불사른다고 하네요. 네. 슈퍼파이트 사격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Introducing fighters. 블랙코너 신장 178cm 체중 93.4kg 카메론 팀 퀘스트 프라이드 UFC 출신의 너무나도 위험한 야수 라오 디소 첫 번째 1m78cm의 라버티엘의 서프 등카마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심장이라든가 체중보다도 이 선수가 풍기는 느낌 자체가 너무나 강인하기 때문에 네. 결코 뭐 유승배 선수도 그런 유한 느낌은 아닌데요. 강한 느낌인데 훨씬 더 강한 느낌을 이쪽 서프 선수 측에서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카리스마가 엄청난데요. 김파시의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를 부르는 함성 위승배. 자, 한 코너에 있는 김파시 강남의 수장입니다. 위승배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강남 스타일이죠. 네. 그 같은 색상의 경기복인데 민호맨 선수가 입었을 때와 또 느낌이 다릅니다. 네, 삼각과 사각의 차이죠. 아, 그런가요? 오각 같기도 하고요. 네.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정말 승배 선수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 상대를 저는 강자와 이제 치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격투 팬으로서 존경스럽고 예, 네. 대단하게 생각이 되네요. 네. 남자답게 피하지 네.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죠. 네.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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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형편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정말 어떤 격투기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아쉬움을 털어버리고자 마지막 경기를 받는 이승배 선수. 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 시작되어 있습니다. 소쿠주의 초반은 강하기로 그 화력이 엄청나기로 네. 유명한데 로킹 잡고서 카운터 이승배. 자, 레프트 라이트 크게 헛치고 있는 소쿠주. 아, 저기 네. 일단 걸리면 위험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견제를 해줍니다. 위승배. 아, 로킥에 카운터 펀치를 준비했습니다만 네. 잘 피해내고 있는 소쿠주. 자, 킥 빗나갑니다. 킥같이 큰 것이 빗나간 다음에 상대의 반격에 대한 네. 그런 예비 동작이었죠. 자, 킥에 주시면 어떻게 라이터퍼. 자, 트랙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네. 자, 들어서 올렸고요. 자, 소쿠주도 원래 유도가 출신의 팀캐스에서 계속해서 훈련한 선수거든요. 네. 이 그레코 싸움, 클린치 상체 클린치 싸움, 이 케이지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 들어왔다가 곧바로 지금 케이지로 몰았는데요. 아, 잠깐의 그 흔들림, 빈틈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니킥 계속해서 펜스로 걸어주고 있는 소쿠주. 공간이 생길 때마다 니킥. 라이터퍼 돌려냅니다, 위승배. 네. 자, 일단 탈출을 성공했고요, 위승배. 자, 라이트 스윙. 자, 니킥 카운터 라이터퍼. 네. 아, 소쿠주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위승배 선수 멋있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거침없이 주먹을 뻗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스 업, 대협. 라스 업, 빛나지! 빛나지! 자, 잠시 수병 상태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소쿠주 선수도 소쿠주 못 들어오죠. 자, 카운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 로우킥을 하지만 지금 시작한 이후에 서너 개 정도 계신
선수가 맞았거든요. 네. 1라운드에는 괜찮아도 2라운드, 3라운드 갔을 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방어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또 방어 다 하면서 본인보다 크고 강한 상대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뭐 이 진짜 본인의 어느 정도를 내주고 네. 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로우킥 들어올 때 카운터를 준비해갖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거리를 재고 있는 미승부 좋습니다. 자, 소개되면서 빅이틈을 찾고 있는 소쿠즈. 움직이고 있는데요, 둘 다. 자, 유인을 해봅니다만. 소쿠즈. 워낙에 타워가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축구공격이 네. 93kg 체급의 선수의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저 맞으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하지만 또 위승규 선수가 잘 피해내고 있어요. 네. 큰 것들을. 자, 작게 작게 공간을 줄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네. 자, 그래서 꺾으면서 상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쿠즈 앞돌려차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운터 연타. 아, 위험할 뻔했죠. 위승규. 네. 위승규 선수가 들어간 순간에 지금 소쿠즈가 계속 어퍼컷을 날립니다. 네. 공간이 아, 지금 움직임이 꼭 벤턴급 선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바디로 잼 날려줬던 위승규. 서로 페이크 모션 수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손을 흔들고 있는 위승대 속여주고 싶은데요. 속여주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소쿠즈가 맞습니다. 저게 위험하거든요. 이쪽에서 수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네. 밑에 다리를 공격했던 소쿠즈. 그 견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소쿠즈의 네. 로우킥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바깥쪽이 왼쪽 다리 바깥쪽이 서서히 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승규 선수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 로우킥 방어 네. 이제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라운드 승리가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한 번씩 터지는 그런 맞대결입니다. 네. 자, 로킥에 로킥으로 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퍼컷. 자, 들어왔습니다. 아,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방어를 잘 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나옵니다. 공간만 생기면서 네. 어퍼컷을 노리고 있는 소쿠즈고요. 붙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이 순간순간에 공격이 아주 빠르고, 아, 거의 브라질리안 킥처럼 올라왔는데요. 네. 잘 피해냈습니다, 위승배. 일단 소쿠즈는 선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 확실히 초반에 강한 선수거든요. 네.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선수가 아니라 역시 초반이 제일 강한 선수입니다. 일단 위승배 선수는 가장 위험한 부분을 좀 넘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 왼쪽 다리에 사실 그렇죠. 데미지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네, 네. 저 부분을 또 소쿠즈가 어떻게 공략해서 나올지도 지금 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내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1라운드 시작됩니다. 들어간 순간에 아무쪽 코미네이션. 네. 레프트와 로우킥 코미네이션. 탄력이 좋아요. 다시 한번 로케 소쿠즈. 네. 자,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위승규 선수. 자, 스텝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로케. 아, 라이트 업 크게 얻습니다. 소쿠즈. 네.
자, 다리가 좀 둔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만큼 데미지가 좀 상당해요. 네. 아, 센스 바꿔서 어퍼컷 주었고요. 사실 저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그럼요. 자, 이제 밀리터 데미지인데. 자, 펜스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소프트유. 정말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한 3주 정도 데미지가 가거든요. 다리를 못 움직일 정도로. 네. 자, 밀리터 어퍼컷이냐? 충격을 받은 다리 쪽을 또 밀리터 공격해주는 소프트유. 네. 자, 복부 쪽에 리트윗. 네, 안면으로 또 올라오고요. 돌려냅니다. 공간 만들고 있는 위신데. 아, 네. 자, 일단 탈출을 성공합니다. 오케이. 틈이 나면 주먹이 날아옵니다. 네. 네. 자, 다리를 또 노리고 있겠죠, 소쿠즈는. 네. 이승배 선수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한번 소쿠즈를 이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으면 네.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래도 소쿠즈도 밑에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쿠즈 선수가 카운터 어퍼컷이라든가 이승배 선수의 움직임에 맞추면서 로우킥으로 데미지를 쌓아갈 뿐 자신이 먼저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네. 큰 도발은 하지 않으면서 힘내고 점수를 챙기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부족시켜가고 있는 소쿠즈. 페이스를 그 소쿠즈가 쉽사리 올리지 않고 있어요. 네. 자, 페이크 모션 주고 있습니다. 페이크 모션. 자, 다섯 명은 백스텝으로 가볍게 물러나고 백스텝킥. 컨디션 랩트와 오른발 로우킥 또 한 번 돌립니다. 자, 잘 잡았습니다만 빼내고요. 자, 이렇게 로우와 프론트킥, 미드킥과 하이를 네. 적절히 배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카운터 테이크다운은 잘 막아냈고요, 이승규 선수. 크게 거칩니다. 초반만큼 위승배 선수도 직접적으로 저도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인데요. 자, 로틱은 계속해서 데미지를 내주고 있고 안면 짧은 펀치 허용. 자, 왼손 밀리는 펀치. 자, 이승배 선수가 숙이자마자 또 어퍼컷을 노리고 있다는 게 또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 많이 흔들렸죠. 네. 다시 이렇게 네. 이후에 따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빠르니까요 지금. 자, 치고 들어갔습니다.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자, 레프티 이번에 이승배 선수가 숙이는 소쿠즈의 움직임에 맞춰서 어퍼컷을 날려봤는데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자, 끊임없이 로우킥이 들어옵니다. 네, 카운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습니다. 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멈춰 있는 듯 하면서 한순간에 치고 빠지는 소쿠즈의 네. 반격. 쉽게 뚫어내기.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위승배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가끔씩 나오는 킥의 저런 다양한 변화도 더 위승배 선수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뭐 원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소쿠즈는 3라운드에 가서 되게 약하거든요. 네. 1라운드의 소쿠즈와 3라운드의 소쿠즈는 다르다는 게 이제까지 소쿠즈 커리어를 통틀어서 보면은 정설이긴 한데요. 문제는 유승배 선수가 이제 체력을 떠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3라운드에 몰아붙일 체력이 있는가. 네. 그리고 다리의 데미지란 부분도 분명히 지금 굉장히 부담이고. 근데 소쿠즈 선수도 스타일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네. 체력 안배를 좀 하는 모습이 안배를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네. 안배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초반에 불꽃같이 강하다가 네. 타오르다가 마지막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 좀 있었긴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쿠즈의 코너 측에서도 2라운드 내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을 했는데 네. 소쿠즈가 다 듣지를 않았어요. 네. 이 체력 안배 말씀해주신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네.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타격 으로 도발을 해 들어옵니다. 프론트킥 소쿠즈. 네. 하지만 우리 유승배 선수도 소쿠즈 선수를 상대로 정말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펀치 쳐내면서 카운터 내봤던 유승배. 자, 이번에는 로킥 받지 않습니다. 1분 정도가 지나갔고요. 아, 라이트 어퍼 큰 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레프트까지. 자, 지금 이 밑으로 크게 한 걸음씩 나가는데 이번에 이 사이드 쪽에 왼발 롱킥을 또 연타. 네. 그리고 상당히 이르렀고요. 바로 스텝바크 롱킥. 아, 해치고 맙니다. 유승배. 왼쪽 다리가 많이 무거워 보이는 것이 이제는 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그 데미지가 엄청 클 거거든요. 사실 저렇게 맞고 나면 정말 이렇게 자, 라이트 단방 큰 거 드립니다. 위아래 적절히 섞어주고 있는데요. 네, 타이밍 잡기가 진짜 네. 쉽지 않습니다. 손잽을 또 활용해 줬고요. 자, 네, 이번에도 콤비네이션 이렇게. 자, 왼손 더블에 이렇게. 자, 계속해서 타격, 주먹을 낸 이후에 롱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좀 무뎌지다 보니까 적절한 순간 카운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충격 제대로 왔죠. 네. 자, 뒤로 뒷걸음으로 물러나고 있는 유승배. 네. 자, 케이지 코너 포스트 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라이트 한 면 내줍니다. 그렇지만 반격에 나서고 있는 유승배. 네. 자, 럼프트 잽. 유승배 선수가 또 이렇게 네. 팬스틱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타격과 아파폭까지 로킥을 찬 다음에 유승민 선수가 들어가려고 하는 펀치 헌터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충격이 좀 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이트 어퍼 로킥 소쿠즈 다시 한번 로킥 컨디션
아, 스탠스를 바꿔서 일단 왼발을 보호를 해봅니다만 라이트 단발 한 면. 짧은 후. 자, 머리 뒤를 잡고. 네. 타격을 네. 했던 소코디. 떨어진 다음에 공격하라고 세컨 측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세컨지가 오히려 붙어 있습니다. 힘든가 봐요 본인도. 뭔가 그 세컨의 주문이 직전에 안타까운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자, 리킹으로 들어가시면서 유승현 선수의 복부를 공략하는 와중에 시간 모두 소진이 돼버리고 네. 맙니다. 아, 역시 쉽지 않았네요. 아예 큰 모험을 걸면서 스코지 선수가 도발을 해 들어온 것은 1라운드 초반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야금야금 로킥 데미지를 활용한 컴비네이션 블로라든가 다양한 킥의 변주를 보여줬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스코지. 아, 그래도 잘 싸워줬습니다, 우리 위승배 선수가. 네. 네. 자, 이제 판정 결과 발표가 네. 있겠습니다. 아, 서 있는데 소코주 선수도 조금 전에 무게를 숨기고 너무 힘들어했고요. 지속적으로 이 김양수 선수들이 이렇게 판정까지 네.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버텨낸 우리 위승배 선수 대단하고 소코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네, 그 투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위승배 선수. 네. 오늘의 제 4경기 라이트 헤비급 매치는 라모티엘의 소코주 선수의 승리로 한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유승배 선수 네. 너무나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 세계적인 강자를 상대로 해서 그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아마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구주 선수의 승리하는 모습을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제5경기입니다. 페더컵 경기인데요. 서두원 선수와 요아킴 한센 선수의 모습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